안녕하십니까, 윤장구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식용 개구리입니다. 이거는 양식, 거기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의 만두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개구리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자연산을 잡으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가 양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구리를 잘 잡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개구리의 전문가, 전직 레슬러, 지금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서 개구리를 한번 기절시켜가지고 소금까지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도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양식. 굉장히 고단백질. 암컷만을 따로 선정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네. 한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려서요? 예, 네, 양식이니까. 잡아주세요. 튼실합니다. 예. 이거는 한번 좀 찍어주세요, 이거는. 네. 혐오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딱 으아, 양식으로 으아, 예, 길러진 저희 개구리. 잠깐만, 잠깐만. 북방산 개구리. 북방산. 예. 북방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어딘가 있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야, 쟤 도망가는데요? 어디, 어디, 어디. 오! 오, 여기. 잡아, 잡아. 잡고, 일단. 잠시만, 잡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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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살아있는 싱싱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처음에 이렇게 또 기절을 시켜서 이렇게 두 판에 올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임산부나 노약자나 이런 것들 좀 혐오스러워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청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절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한번 여기다가 네. 쫙 뻗어요. 몇 마리 정도 올려요? 다섯 마리 정도? 근데, 오, 아이고. 와, 근데 엄청 크네요, 개구리가. 또 암컷, 알배기만을 또 저희가 선정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개구리는 올렸을 때 또 이렇게. 동해안 자연 네. 천일염. 동해안에서 천일염을 만들진 않지 않나요? 염전이 있으면 만들겠죠. 근데 소금은 거의 신안 쪽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몰라가지고 아니 바닷가에서 네. 다 만들 수 있는. 아니 만들 수는 있는데 동해안은 해양 자원이 풍부한데 굳이 그거를 만들어서 뭐. 아, 이거는 그냥 약간. 네. 와.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거를 그러면은 굽기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뭐, 이게 아무래도 민물이고, 네. 혹시나 모를 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민물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바싹 굽는 게 좋죠. 바싹이요? 네. 이렇게 되면 뒤집어야 돼요? 아니. 가만 두십시오. 아니, 그 개구리 안 드셔보셨는데 처음 드셔보는 거예요? 아니, 먹어봤는데 네. 좀 너무 커요, 개구리가. 완전 뭐 서울 사람이네. 아니, 너무 커요, 개구리가. 네. 아, 이걸 보면은 좀 불쌍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이거는 식용으로 키워진 개구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드셔도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무단개구리 이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닐 때 그거는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촌놈이라고 하죠. 서울 촌놈, 춘천 촌놈. 네. 아, 저는 네. 서울에서 산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개구리... 아, 그건 먹으면 안 돼요, 무단개구리는? 네, 그런 개구리는 그 드시면 네. 독이 있기 때문에 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식용으로 길러진 개구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증이 되고 인증이 된 개구리라서 드셔도 되는 네, 개구리.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익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일단은 몸통이랑 다리랑 갈라서 다리와 몸통을 좀 따로따로 익히면 되고요. 다리는 이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드시면 될 것 같고 알 있는 배 쪽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익히면서 보여드릴게요. 모르시잖아요. 네. 알아요? 아 몰라요. 한 두세. 네. 별로 제 작품에 이렇게 손 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네. 레슬링 운동선수 그러면 개구리는 잘 안 먹어요? 아 뭐 레슬링부라고 해서 다 네. 뭐 이런 거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운동을 그럼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기 좀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일단은 저는 그 대학교 상비군까지 운동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하실 때 네네. 즐겨 먹던 보양식은 뭐가 있어요? 이게 사람 또 이게 체질에 따라 먹는 보양식이 다른데 저는 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붕어나 네. 가물치 이런 어류 쪽이 몸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먹으면 좀 틀려요 다음날? 몸에서 열이. 열이 많은데 그걸 먹으면 더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 활성화된다는 느낌의 그런 게 좀 있죠. 네.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아 제가 이거 개구리로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위를 떼고 먹어라 이 얘긴 들어봤거든요. 위가 아니고 쓰레기죠. 아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가 쓰니까. 아. 예. 이 정도 딱 익었을 때 다리랑 몸통이랑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 정도 이렇게 갈라주면 너무 안 익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일단 다리랑 몸통이랑 일단 분해를 이렇게 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익을 수 있도록 갈라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해를 해요? 좋아요. 좀 더 꺾어가지고 몸통에 있는 안쪽까지 익을 수 있게 보시면 벌써 이렇게 검은 알들이 보여요. 이게 또 알이 고소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응? 이것도 알인가요? 다? 아 여기는 살이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알인 거고 여기는 지방이겠죠. 예. 이게 완전 고단백 식품입니까? 이게 개구리가? 그렇죠. 고단백 단백질. 요즘에 개구리가 다시 뜨잖아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혐오식품이라고 거의 많이 먹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 박지성 선수 때문에 개구리가 많이 보양식으로 또 뜨고 네, 많이 찾고 있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연산으로 잡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또 양식이 많이 생겨가지고 보양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자, 또 여성분들은 많이 또 네, 징그러워하시고 굉장히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잡았을 땐 조금 더 익혀도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물 그 생물들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짝 익혀서 드시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예. 이게 튀겨서는 먹으면 안 되나요? 아우 튀겨서도 많이 드시고 요즘에는 매운탕 같이 전골로도 많이 또 드시더라고요. 아 전골은 이게 껍데기 때문에 껍질 때문에 좀 미끌미끌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생으로도 드시게 생겨가지고. 이거야. 이 정도 익으면 이제 척추랑 다리랑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리는 빨리 익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한 잔 하시죠 먼저. 이거 안주는 뭐 어떻게 이거 먹어도 돼요 이제? 또 먼저 그냥 먼저. 아 이거 먹어도 돼요 이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안주가 있어야지 또 술을 먹죠. 일단은 먼저 또 뭐 정하신 거 있나 또? 처음부터 유튜브 하시는데 뭔가 그럼 저는 오늘 윤장군과 만두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자 윤장군과 만두기. 원샷. 소금에도 먹어야겠다. 안주라도 좀 먹으면 안 되나요?
아, 요건 익은 것 같아. 한번. 아, 진짜. 먹어볼게요. 일단 제가 요 개구리를 양식하시는 제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소금도 맛있지만 또 요 라면 수프에 찍어 먹는 게 또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찍어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소금이 나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개구리를 몇 번 먹어봤는데 이게 또 살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요번 거. 그리고 이 라면 스프는 처음 찍어 먹어봤는데 뭐라 그럴까? 닭도리탕 맛? 아무래도 이게 또 MSG가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닭도리탕 맛? 요 다리는 이제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닭고기 닭가슴살보다 많아요? 뭐 여기 안에 있는 그 살들은 단백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방은 없어요 거의? 지방도 그 배 쪽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은 다 지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리는 그러면 요 친구들이 이제 겨울에는 겨울 그 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들이 한창 축적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먹는 거죠. 다리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다리는 그 여성분들도 징그럽다 하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제가 TV 봤을 때 약간 닭고기 맛이 난다라고 했는데 닭고기보다는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훨씬 부드러워. 닭고기보다는 부드럽고. 이게 또 허약한 체질의 그 애기들은 이것도 튀겨주면은 아 애기들도 진짜... 먹어야 돼요? 아 뭐 애기들도 이제 보양하려면 네, 이제 좀 이제 허약 체질인 애들도 있으니까 튀겨주면은 이제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죠. 저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주 한 잔 또 하실까요? 예. 네. 그럼 드시면 먹겠습니다. 소주가 저기 있어요. 아까 반병을 먹은 소주를 한 거다. 뒤에서 한 병만 더 가져다 주세요. 제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아유, 한창 드시죠. 아니, 대보시면은 네? 남자 아니세요? 아, 남자인데 꼭 그쪽은 남자 아니에요? 아니, 저 먹는 건 먹었으니까. 저도 많이 먹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갑자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찍으려고 양식으로 개구리를 샀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개구리들이 겨울잠 자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싱싱해요, 그죠? 좀 근데 불쌍하긴 해요, 근데. 에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다 동일한 거죠. 제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북방산이 맞아요?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양식으로, 식용으로 길러진. 아, 그러면은, 저는 이 한 마리는 좀 자연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뭐, 구매하신 분께서 알아서. 자, 가라. 가라. 웃는가? 자, 한 마리는 제가 좀 살려주어야지 좀 저희도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제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에 있잖아요. 얘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 방금 한 마리 보내주셔놓고선 얘는 또 저승으로 보내주시네요. 그거는 뭐 근데 꼭 쳐야 돼요, 그건데, 머리를? 아니, 안 치면 다리가 이제 또 구부러지고 이러니까 구체가 또 불편하고 이래서. 쳐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딱, 미안하다. 잘 드실 거면서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먹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서.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생물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네.
미안하긴 하지만 자 마지막 네 좀 더 세게 빡 아 미안하다 어 이거 봐 아 이게 아, 제대로 이게, 안 치면 이렇게 아, 쪼그라드니까 이게 또 익히기가 아 근데 이건 좀 아 이건 너무 미안한데요 이건 아 미안하다 잘 드시면서 그런 얘기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나머지 애들은 제가 좀 이따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좀 이제 적응은 잘 하나요 양식이? 아 지금 뭐 겨울이라서 동면 취하기 바쁘겠죠. 지금은 뭐 먹이 활동도 다 중단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를 또 이제 잡아와서 또 이거는 이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아, 좀 더 입혔어. 네. 조금 돼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장 쪽이고 네. 예, 민물의 그 생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바싹 익혀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전문가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거의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그냥. 한잔 하실까요? 네. 예. 자. 아. 안주는 아 뭐 저는 뭐 뭘 먹어야 돼요? 알아서 드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그냥 개구리가 이제 익는 시간에 요즘에 막 격투기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MMA 아, 예. 그다음에 그렇죠. UFC 그렇죠. 뭐 이런 격투기가 다 있는데 거기서 레슬링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한번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 레슬링을 했다고 해서 격투기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제가 레슬링을 했다고 해서 뭐 격투기가 이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베이스를 레슬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하면 무게중심이라든가 이제 상대방을 넘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많기 때문에 격투기를 하기 위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그레코로만 네. 그 다음에 자유형 이거의 정확한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일단 뭐 그레코로만형은 일단 저희 나라에 많은 그 강세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하체를 쓰지 않고 상체만 그, 예, 다리도 걸면 안 되고 네. 상체만 사용하는 예, 종목이고 자유형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상체 하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유형이 나중 되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시죠? 신체 밸런스? 신체 운동? 이러면은 그레코로만은 이제 상체밖에 안 쓰는 거고 일단은 뭐 자유롭게 상체 상하체를 다 쓸 수 있는 종목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격투기에서는 자유형이 좀 더 이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레코로만형이라 그래서 뭐 그게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다 그쵸 그레코로 만형이든 자유형이든 유도든 뭐 씨름이든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데 저희 우리 만두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갑자기요? 아 만두기를 네. 갑자기? 레슬링 하신 분들의 이게 다 특징 그리고 이게 훈장이라 그러죠 이게? 그렇죠. 저희는 또 그걸 또 훈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학창 시절에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뭐 나쁜 사고 안 치고 아니 뭐 제가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레슬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든 열심히 하면 자기만의 길이 그렇죠.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개구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짠 한번 하겠습니다. 아 양식으로 구입한 개구리 몸통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바싹 익은 몸통이 나. 뜨거워요. 일단 뜨겁고 네. 정말 나쁘지 않다. 맛있다. 고소하지 않아요? 알 쪽이? 고소한데 먹기는 어렵다. 제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맛있고 담백하고 고단백질이지만 접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단백의 음식, 개구리. 고소한데? 고소하죠. 근데 먹긴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또 이게 서울 사람이니까. 그죠? 네. 아, 순천 사람이고요. 자, 오늘의 개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윤장군과 만두기. 파이팅!